네, 이제부터는 질의와 응답 시간으로 해서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발제해 주신 그 세 분은 단상으로 나와 앉아 주시기 바라고요. 예, 지정 토론자 두 분은 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어서 이제 자유 토론을 시작하겠는데요. 진행은 우리 한민호 전 대표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실 분들은 이제 소속 단체랄지 또 성함 말씀하시면서 3분 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예, 토론을 마치고 그러면은 아니 여기 직접 토론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 그 저 말씀하실 분 계시면은 그 저 본인 저 아까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성함과 직함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창입니다. 세 분이 어느 분이 대답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80년대, 90년대는 이념적으로 우리가 방공, 멸공을 어느 정도 외쳐왔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무방비 상태예요. 그리고 5년마다 정권이 바뀔 수 있는 위험성이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계속 진행해 가실 것인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 깜짝 놀라서 오늘 여기 와서 중국 공산당이 이렇게 무섭게 무조건처럼 하고 들어가고 있구만. 네. 그 그 문제는 뭐 제가 고민하는 소재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저는 이제 이 좌파들이 소위 그 역사전쟁, 문화전쟁, 사상전쟁에서 완승을 거두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들이 이제 전쟁을 한 그 이 전장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특히 이게 역사에서 얘들이 이겼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역사를 사실과 다르게 지들 생각에 맞춰서 이게 꾸며낸 걸 가지고 학교에서 전교조를 장악을 해가지고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그걸 이제 문화예술계에 전파를 해서 잘못된 그 이렇게 조작된 역사에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서 감동을 시키고 이런 작업을 최소한 30년 동안 해왔던 거지 얘들이. 이걸 어떻게 이걸 깰 것인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도 비슷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그 핵심은 역사 전쟁인 거죠. 그래서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했는데 이 역사라는 게 얼마나 민감하고 예민하고 핵심적인 분야인지를 잘 모르시고 공무원들한테 지시를 하셨어요. 저도 공무원 하다가 이제 파면도 당하고 이번에 그 해임까지 당했지만 공무원 중에 이 문제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가지고 공무원 고민하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10명도 안 돼요. 혹시 몰라서. 그런데 그걸 교육부 공무원들한테 시켰어요. 되겠습니까? 그 일이. 그래서 이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 역사전쟁, 문화전쟁, 사상전쟁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우선 이 진영을 잘 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을 잘 뽑아서 팀을 짜고 체계적으로 일을 하되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때는 어떻게 이명박 얘기를 좀 이따 할게. 몰래 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우리는 이 문제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갈 거다라고 국민들과 대화하면서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걸 깊이 하면은 윤석열 정권은 5년을 무사히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예. 그리고 그 후는 또 물론이고 그 후에 또 넘어가겠죠 정권이. 그리고 어쨌든 핵심은 역사전쟁이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근데 그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정말 황당하게 제가 바라보고 있는 게 청와대 직제에서 교육문화수석을 없애버렸어요. 그렇게 중요한 자리를. 지금이라도 교육문화 이 수석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직제 개편해서 빨리 만들어서 그 교육문화 수석 중심으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일을 해야죠. 공개적으로. 네, 안녕하세요. 저기 저는 김남수입니다. 우리 가운데 교수님한테 한번 주셨죠. 교수님의 아니 아니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2016년도 트럼프 선거 운동을 했어요.
2016년도에 미국에서요? 아니 국내에서 미국 사이트에서 갖고 그래가지고 7월부터 11월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미국에 그 이루어지는 트럼프에 관한 정보, 그때 트럼프가 왜 출마 했는가, 그때 미국이 어떤 상황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제가 국내에서 다 뽑혔습니다. 저희를.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이상한 일을 하게 된 것은 제가 이제 기독교인이라 그 미국에서 기도는 사이트에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예, 어느 분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지금 현재 그 초안전 이 전략을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중공이 과거의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 소련을 비롯해서 이 공산주의에서 세계 전략이 들어갈 때는 이론이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 되어지는 모든 현실은 그 별거 아니에요. 그게 배우의 이론이 뭐냐면은 과거에는 우리가 국가와 혁명, 다시 말하자면 정치학을 중심해가지고 철학을 중심삼은 인물이 있었고 또 역사학을 중심삼은 인물이 사관이 있었고 또 자본론, 경제학을 중심 자본론이 있었고 이렇게 공산주의 4대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이론? 이 기본적인 이론이 있는데 역시 그 이론을 보면 대단해요 보니까 아마 이용해 보면 그런데 지금 현재 말은 사실 그러다 보면 지성인들이 우리 민주주의 지성인들이 이제는 아 공산주의 이론은 허구다 뭔가 모르게 이럴 때 덕 같지만은 내용을 보니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더구나 또 기독교인들이라든가 이렇게 그 성직자들이 볼 때는 이것은 유물적인 차원에서 이건 의미가 없다 앞으로 갈수록 이렇게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지금 중국이 지금 현재 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딱 침투해 들어갈 때 그 하나의 핵심적인 이론, 사상 거의 과거의 공산주의가 썼던 그 사상이 아니면 다른 사상이 있어요. 공산주의가. 예. 그런 무슨 사상을 갖고 있느냐. 예. 이북 같으면 지금 주체 사상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이북은 현재. 공산주의가 아니거든. 이북은 주체 사상. 우리는 민주주의 사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중국은 과거에 소련에서 과연 그렇게 세계를 넓혀갔던 전략이 있던 그런 공산주의 그 사상을 4대 사상을 중심해서 하고 있느냐 예. 아니면 다른 사상이 또 있느냐 이 말이죠. 예. 그걸 좀 나는 묻고 싶어요. 예. 아 지금 그 선생님들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한 세 가지 포인트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 지금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 이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인데 미국 사회가 지금 다시 깨어나서 미국 시민들이 그동안 이렇게 오염되어 왔던 그러한 사상으로부터 이제 깨어나는 거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 그건 확실해. 예, 아, 그런데. 예, 예, 예. 제가 지금 몇 달 뒤에. 아니, 근데 그게 다 나오잖아요. 아, 근데 사실 다. 예, 그 말씀 알겠는데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요, 미국 시민들의 엄청난 노력이 있었습니다. 노력이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 교육이거든요. 그 새로운 세대들이한테 교육. 그리고 깨어나고 시민들이 조직되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교회를 중심으로 조직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하나의 큰 흐름이긴 한데, 우리 대한민국, 한국 같은 경우에도 각 지역사회에서 교회나 학교 중심으로 해서 깨어나야 된다. 조직화되어야 된다. 이거 지키기 위해서. 그런 노력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이념 부분입니다. 예, 그 이념 부분인데 사실 그 저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그 공산주의가 얼마나 그 이론과 현실이 너무나도 큰 오히려 서로 정반대 결과를 가지고 왔는가를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래 단계에서요. 지금 신세대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요. 학교 현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새롭게 세워나는 이 신세대들은 이거를 모릅니다. 정말 몰라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이념적인 그 이런 것들 대치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가 뭐냐, 공산주의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토론도 많이 했는데 요즘에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런 와중에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이요. 그 색깔을 다시 달리해가지고 굉장히 다른 걸로 포장이 되어가지고요. 굉장히 정교가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학교 현장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학생들한테 급속도로. 그래서 우리나라가 현재, 아까 이제 그 발표도 했는데,
우리나라 현재 교육에서요, 과연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그 정율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민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는데,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기본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안 가르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요, 중고등학교 때까지 애들이 기본 개념도 몰라요. 그 교육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여기서 이 사회에서 나타나는 빈부 격차라든지 이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아, 다른 사회주의야. 미국 같은 경우에도요, 대학에서는요, 교수들 엄청나게 좌파입니다. 저도 지금 미국에서 공부했지만은요, 엄청 좌파입니다. 대학의 강의실에서 전개되는 것들이요, 굉장히 정교한 형태로 해가지고 사회주의, 근사회주의 방향으로 전반적으로 교육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최고 엘리트 교육을 받은 애들이요, 준 사회주의자들이에요. 얘네들이 국무부 들어가고 국방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학교 현장에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각성을 해서 이 부분을 갖다가 다 대대적으로 한번 바꿔야 된다 라고 하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기본적인 개념들을 물어보니까 가르치더라도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정말 엉뚱한 교육을 해요. 그래서 너 그거 누구한테 도대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문화혁명은 좋은 거래요. 마오쩌둥은 정말 그 위대한 정치가였고 혁명가였고 문화혁명은 좋은 거래요. 너 도대체 어떻게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니? 중학교 때 배웠답니다. 누구한테? 선생님한테. 교육 시간에. 이 지경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그리고 또 하나가, 아, 근데 그 손님, 그 저번에 세 번째 포인트인데요. 그 이 중국 공산당은요, 그 겉으로, 아까 이제 말씀하시기를 그 이 중국에게 그 이 실질적으로는 이게 마피아 자본주의다 말씀하셨는데요. 예, 맞습니다. 중국 공산당이요, 겉으로는 뭐 혁명의 그 수출이라든지, 마크시즘이라든지, 마오쩌둥주의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데요. 얘네들 민족정당입니다. 민족정당. 그리고 중국의 현재 14억 인구들을 갖다 계속 세뇌를 시키면서 이들이 중국 공산당 중심으로 단결하고 있는 게 바로 무엇이냐? 민족주의입니다. 중화민족주의. 그래서 위대한 그 이 중화민족의 부흥을 갖다가 육성을 하면서 그 중심에 바로 공산당이 있고, 그걸 누가 이끌느냐? 바로 영수인 마오쩌둥 정신을 이어받은 시진핑이 이끈다 라고 하는 것에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한테 희망을 얻지 마십시오. 제가요, 한 학기 동안 우리 중국 학생들 봤습니다. 저도 이제 지방대학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그 중국인 학생들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한 학기 동안 피도 따갑게 있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지금 종강 시점입니다. 종강 시점에서 얘기를 했는데 중국인 학생들이요, 그걸 갖다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항의성으로 거기다가 우리 중화민족은 위대하고 이제 중화민족으로 재편을 해야 되고 우리 중화민족으로 통일을 해야 되고 우리 중화가족이 제발 대달라. 우리 중화가족으로 대달라.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그냥 쫙 올라와요. 하나도 그렇게도 가르치고 떠들었는데 중국 공산당의 실체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게 없습니다. 그게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뭐냐? 바로 90년도에요. 얘네들은 이미 중국 공산당은 프로레타리아 전위정당이라고 하는 기본 정체성을 갖다가 확 지워버렸습니다. 싹 바꾼 게 물어봤거든요. 하면은 중화민족의 민족정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만 사회주의 얘기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우리 중화민족의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유아 단계부터 세뇌를 시킵니다. 유아 단계부터 세뇌시켜서 이른바 애국교육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전개해와서 얘네들이 그 세뇌당한 애들이거든요. 근데 얘가 그 2000년도에, 2010년도에 중국 경제가 굉장히 날아올랐잖아요. 물론 거기 내부에 엄청난 빈부격차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세뇌를 받은 애들, 거의 한 몇천만 정도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중화시대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자부심을 가지고 안 봅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로지 우리가 정말 전 세계를 제패하려면 바로 중국 공산당 중심을 들어야 된다. 이게 지금 얘들의 실질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리고 세뇌가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우리 학생들이요. 조금 말씀이나 좋으니까 좋은데 우리 학생들 지금 여기에서 초용사관 나와가지고 공제학원 해가지고 뭐 정유성 노래 부르고 중국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중국 공산당 위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은밀하게 밑에서 단계부터 이제는 중국색이야. 중국은 좋은 거야. 니들은 중국 편이 돼야 되는 거 하는 거 같다가 어려서부터 세대를 그런 식으로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초안전 공부하면서 중국의 인지전, 심리전을 갖다가 한번 연구를 해봤는데 정말 엄청나게 고도로 정밀화되고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인지전, 심리전 공작으로. 그래서 사람을 포섭할 때, 교육을 시킬 때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육입니다. 교육에서 얘네들이 나온 게 유아기 때부터 잡아야 된다. 유아기 때부터. 그래서 유아기 때부터 이 애들을 갖다가 세뇌시키는데 바뀌지가 않습니다. 이게 정말 너무나도 무섭다는 걸 갖다가 제가 알게 된 게 전혀 바뀌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 애들한테 지금 적용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애들한테. 우리 애들한테 유아기 단계에서.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중국인 분들 있잖아요. 조선족 분들도 계시고 중국인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제 언론 뉴스에 나온 그 양반인데 제가 그래서 그 사람 그 여성분인데 그분을 갖다가 쭉 한번 검사를 하였어요. 어디서 검색을 했냐? 우리나라가 아니라 중국에 가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걸 검색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서 나오는 것 중에 의미 깊은 얘기를 하나 하더라고요. 자, 이제 우리나라 사람하고 결혼한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통일 여성 공작을 하면서 정치인들 다 휘젓고 그러고 나는 사람 중 한 명인데 거기 자기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중국 내부에 가서 자기들끼리 얘기한대요. 회의 그 자료가 나왔습니다. 바로 애들은 유아기 때부터 자파로 잡아야 된다. 유아기 때부터 애국으로 그리고 공산당에 충성하는 민족으로 만들어야 된다. 자기는 그거를 갖다가 실행하고 있고 지금 서울에 그쪽에 있어가지고 초등학교에 조선족 중심으로 하고 있는 되어 있는 학교에는 이미 그 프로그램을 자기가 실시했다. 그래서 굉장한 효과를 보고 있다. 라고 하는 그 이 증언을 갖다가 그런 고백을 중국에 가서 하는 걸 제가 중국 사이트에서 받아냈습니다.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여기서도 이루어지는 거고요. 대구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중국에 들어가 있는 이 공자분과 이 교육 프로그램 속에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게 통일적인 공작이거든요. 교수님, 예. 교수님,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예. 그 교수님 미용 보시고 예. 사람들을 충분히 제가 듣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것은 우리가 학문 세계하고 어떤 이런 현상하고 그 현상을 연구하고 그 현상 움직이는 위에 들어야 정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건 어떤 게 현실이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잘 받아요. 맞는데 그런 우리가 지금 문재인이 그 좀 나온 사태에 쓰시면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이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걸 좋은 능력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빨갱이 주권이 문재인 분이잖아요. 근데 뭐 사실은 우리가 거쳤잖아요. 물론 거기에 정말로 훌륭한 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너희 한 국민이 힘들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2030의 표심을 보면 윤석열 지지가 남자는 압도적이었어요. 물론 여성은 이제 개딸해야 되고 이재명 쪽으로 반대쪽으로 좀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제 이야기는 현상 문제를 너무나 철학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네. 왜냐하면 제가 정확하게 역사를 갑니다. 그 외에 도 받았어요. 우선 신도교 받았잖아요. 신민지 역사를 받았지만 우리 사람은 유기체고 그때 한국에 반해요. 그리고 저는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예민하게 힘이 충돌한 곳이잖아요. 뭐 말하자면 가장 역동성이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나 세계 힘들이 세게 붙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살라고 반응해서 역동적 의미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게 제가 뭐 중국에서 저는요 우리가 그 역사 흐름을 역사적으로 보면 역사 흐름은 분명히 그 자유의 확대였어요. 그리고 공산주의는 무너지지 맞습니다. 죄송한데 지금 이제 공산주의야 돼. 제가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또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장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공작학원에 대한 이 정체라든가 좀 전혀 몰랐거든요. 오늘 강의를 들어보시니까 지금 중국의 아까 수한 총영사님도 자고 개인적으로 좀 친해가지고 음악회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해결하는 문제하고 제가 문제점하고 방법을 좀 제시를 해보고 싶은데요. 지금 전부 이 총영사가 와 있고 한국이 뭐냐면 지방대학의 문제점입니다. 지방대학의 학생 수가 부족하면 중국 아이들이 전부 왔거든요. 한 3-4년, 4-5년 전에는 한 100% 아니 등록금에 이 학생들이 아까 호남대학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호남대학의 학생 수가 3,000명 모집을 하는데 1,000명 정도가 중국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공자학원이 쌍촌동 사거리가 있는데 전혀 몰랐어요. 저는 오늘 자 처음 알았는데 얼마 전에 그걸 리모델링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국 총영사는 월산동가 있습니다. 아까 건물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있거든요. 저는 이제 중국 총영사를 또 우리 아이들이 중국 애들이 많이 있어갖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저 대학 입시에서 외국인 아이들이 오는 것을 이 강화를 해야 됩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살았고 일본에서 살아봤지만은 일본 같은 데는 중국 아이들이 딱 모대금 통제가 정확하게 돼 있고 또 베트남은 못 사는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 아이들이 별로 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입시 제도를 정확하게 정부에서
바로 잡아야지 이런 교육이 해결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그 차이나타운이 없는 나라 우리나라거든요. 근데 그 해방 되고 나서 인천에가 차이나타운 있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땅을 한 푼도 못 따게 해가지고 해체된 데가 우리나라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중국이 침투를 못 했는데 얼마 전에 정권이 바꿔지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문제점이 뭐냐?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대출 안 해줍니다. 2분의 3분이고 중국 아이들은 중국 사람들은 대출 7채 사, 8채 사 강남하고 평택을 거의 지금 중국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 정부 정책이 잘못됐거든요. 오늘 제가 이야기한 건 반드시 바로 잡아야 돼요. 지금 아까 평택에 미군 기지가 있고 저희 전번에 트럼프가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란 것이죠. 삼성전자 저거 뭐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라고 놀랬거든요. 지금 평택에 예를 들어 중국에서 평택항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 유치 좋은 자리는 다 중국 사람들이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 중국의 화웨이 통신 저는 전자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일본 동경대학인데 이 화웨이란 말이 뭔 뜻이냐면 중국을 위해서 중국이 세계 중심이거든요. 화웨이 중국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이 통신이란 것이 전부 선거 때는 중국으로 가고 이 화웨이가 치맞나 붙이면은 그이 우리가 에반나 깔아보면 싹 도청됩니다. 청와대도 그런 계속 청와대란 거 용산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으로 해서 이 질의하고 이 답변에 대한 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그 평택 지역에 부동산 집중 매입하고 있다라는 거는 혹시 기사가 나왔나요? 기사로 나온 지 기사 많이 나왔어요. 있고 기사 많이 나왔어요. 자료 많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제 팀장 말해 주신 상부도 단순히 제가 물어본 게 있을 텐데, 중국에서 평택항으로 들어간 평택에는 대부분 제 이학자가 있습니다. 예.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삼성반도체인데, 삼성반도체가 그 큰 데한테 중국에서 배가 딱 이렇게 청취하고 들어오잖아요. 예. 그건 평택에 그 부른 길도 있어요. 예. 그쪽 다 중국에서 다. 예. 근데 이런 땅을 아까 이승만 대통령이 중국에 2000에 우리가 이번 도쿄라든가 저는 이번 동경공대인데 역과감화 가면 차이나타운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차이나타운 못 만들려고 이승만 대통령이 따로 모두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 문재인 정부에서 대출해주는 게 강남 좋다 해서 전부 중국 사람들이 대출하고 떠나고 했는데 그때는 신뢰감 같은 게 저기 그 중국에요 그 내부 전략이 이제 공개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면은요 그 내용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 이 상대 국가를 갖다가 그 장악을 해 나가는데 어떻게 하냐 지금 이제 손님이 말씀해 주신 그 그거만 보면은요 지역 장악 전략 지역 장악 전략입니다. 그래서 한 지역을 갖다가 우호 교류 투자 명목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순수한 인간의 위주 뭐 이게 노동자 가격 뭐 이런 식으로 해서요 중국인들을 가져가서 현지에 중국인이 5%에서 많게는 10%만 딱 그렇게 장악하면 그거는 바로 중국 그러니까 중화당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그 내부 그 전략 문건이 지금 나온 걸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에 접근을 해오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인들 들어온 곳이요. 전부 전략지대입니다. 전부 전략지대. 네, 그리고 그 우리나라 서해안 있잖아요. 평택뿐만 아니고요. 서해안 지역에서 제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 한때 여기 그 지금은 이제 안 됐는데 그 진도, 거문도 그쪽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갔다가 자기들이 순수 투자 목적으로 가져간다라고 하는데 거기는요. 옛날에 그 영국 애들이 들어와서 거기 장악하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은 서해안하고 남해안하고 해양에 거기가 최고의 전략지점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상업적으로 일단 민간용으로 위장해서 가지고 들어오면 실질적으로는 거기에다가 자기를 갖다가 이게 장악을 하게 되고 영향력 확산이 되는 이제 그런 면목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거 진도하고는 예. 진도하고 해당이 되어있습니다. 예. 지금 이거 다 그렇게 전략적으로 다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예. 지금 사전선거를 2014년도 박대표를 만들었는데 예. 사전투표를 하고 나서 5일간이 되거든요. 그때 딱 조작합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통신용으로 했는데 이미 거의 다 오가고 있는 게 이 사전선거에 24시간 한다든가 사전선거에 예를 들어서 일요일날 하루 하고 다음날 선거를 월요일날 한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사전선거를 하루 하고 다들 선거지만 안 붙이면 큰일 납니다. 아까 그 김동연 의원도 이야기했지만은 예, 예.
중국은 어디가 중심이거든요. 예. 중심이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했는데 지금 그 공병호 이렇게 거의 그 공병호 박사도 하고 있는데 예. 특별히 저는 통계학을 이제 좀 전자도 했지만 이제 통계학을 해봤는데 그게 다 그 저는 예. 그 부정선거라고 인정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잡혀가려는 건 몰라도 예. 인정을 해요. 근데 그것을 된 거에 사전선거 제도를 안 바꾸면은 정권은 계속 문제됩니다. 그래서 저기 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지금 저희 우리 1인청을 하나 만든다고 하잖아요. 우리 지금 교육부가 발표하고 중국 때문에 말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중국이 우리 교수님이 생각할 때는 중국의 바탕, 사상이 바탕이란 말인데 사상이 바탕인데 예. 지금 현재 중국하고 있는 사상이 옳다고 보시는 거 아니고 보십니까? 중국 사상이 좋다고 봐야 나쁘다고 봐요. 지금 중국 사상. 흐름이. 용물론이 유신론이 유신론이 아 중국의 중국 공산당 사상이요? 용물론이 유신론이 오신 저건 용물론입니다. 용물론이요? 예. 그렇게 되면은 그럼 용물 사상이 바탕이란 말인데 지금 현재? 예. 그럼 그 자체가 교수님들이 생각할 때 이게 잘못되었다 언젠가 개선해야 된다 이걸 느끼죠? 그럼요. 맞습니다. 저거는 그게 저기... 중요한 것이요. 그러니까 문제는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요. 예. 중국 사상은 예. 그럼 현재 우리 민주주의 사상들도 용물 유신을 몰라요 잘. 예. 그러지만 이걸 딱 볼 때는 아 용물은 사실 아니다. 따지고 보면 결국은 유신이다. 예. 원래 소련이 망했으니까. 예, 예, 예. 그럼 공산주의 이제 그 바탕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이제 중국 아닙니까? 예. 보고 있으면 이거 과연 어느 때가 있지 보니까. 예. 지금 현재 현재 볼 때는 대단한 것 같지만 그 바탕에 그 깔리는 그, 그 주의와 사상이 예. 그 사람들이 지금 유물사상이란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유물사상이고 공산주의를 완전히 한마디로 말하자면 신이 없다는 사상이에요. 예. 무신론 사상이란 예, 말입니다. 예. 그러면 신이 있다는 사상과 신이 없다는 사상이요. 그래서 내가 볼 때 만약 이제 방금 말씀하신 교수님이 이렇게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은 보통 그런 대로 가야 흘러가요. 현재 이 외적인 것만 보고 예. 아, 우리가 이렇게 대단하다. 아, 우리 민족성, 중화사상을 갖고 예. 시진핑 앞으로 중심으로 나가자. 과거에 우리 이중대 사상 똑같아. 자기들 지시 밖으로 움직여가지고 다른 나라가. 그런데 문제는 대학 교정도 된다든가 하여튼 학생들이 생각이 달라져요. 이 도대체 우리 하는 것이 사상이 맞냐 안 맞냐 우리 흐름이 틀리단 말인가 이제는 외국 유학도 갈 것이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볼 때 야 이거 우리 유물사상이 기본적으로 잘못된 거다 사실은 이게 나라만 키우려고 겉으로만 키우려는 거지 기본적인 바탕은 잘못되었다 이건 공산주의 진리가 아니다 깨진다 네 여기에 여기 한마디만 부탁해요 그리고 답변해 주십시오 그게 중요해요 혹시. 지금 중화민족주의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다음에 우리 한민호 대표님께서는 관계적 역사 전쟁을 해야 된다. 그럼 오늘 모였지 않습니까? 모였는데 앞으로 교수님 생에서는 다 파악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이제 어떻게 전개를 해갈 거냐 이 말이에요. 그 전개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해가야 된 말이에요. 5년 안에 지금 저 교육감도 지금 5대5로 나왔어요. 현재 이제 교육감부터 우리 쪽 교육감부터 접수를 해 들어가야죠. 지금요 저기 토론 부분이 열띠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5시가 예, 제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식사가 우리가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이 토론의 부분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누지 못한 부분들은 좀 더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도 연구를 하시고 지금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그리고 각기 가지고 있는 주장이랄지 생각 그런 의견들은 저희가 추후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할 거고요. 여기에 지금 제가 사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예예. 그래서 조금 자제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왔고 저희들이 지금 제한된 시간이고 서울에서 오셨기 때문에 이 시간에 대한 것들을 좀 예,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 박사님이 네. 마무리하는 발언 하시고 네네. 제가 한 30초 말씀드릴게요. 네네. 네. 저도 5월달에 프레스센터에서 같은 주제를 하고 본지 오게 됐는데 결국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공산당은 당신을 걱정 사고 싶다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아까 정리해드리자면 5.18 이런 것인데 그건 약간 하다 보면 미국에 대한 기대감이 반감으로 변하는 정서가 기본적으로 있다는 것이거든요. 중국 공산당 가장 좋은 환경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총장님 말씀하신 지역 대학들이 참 공통적인 문제다. 환경인권이 감소해가지고 특히 지방 사립대학 중심으로 실제 모집난을 겪고 있고 재정난을 겪고 있는데 상당수를 채워주는 게 이제 중국 학생들인데 네, 그 중에서도 좀 중국 학생이 비중이 가장 높은 학교 호남대학교 그런 학교들이거든요. 그런 문제가 겹쳐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 한국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건데
그럼 대학을 어떤 식으로 구조조정을 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냥 방송분들이 조금 생각을 바꾸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뭐랄까 할까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수호한다고 하면서 약간 진보적인 걸 주장할 수도 있는데 그게 심적으로 갖고 있을 때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광주가 이제 민주인권의 도시면은 중국 공산당이 행하고 있는 반인권적인 처사, 반민주적인 처사에 대해서 좀 더 잘 들여다보시고 각성을 해서 중국 공산당의 관계를 끊어나가는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월이나 10월경에 조금 구체적인 주제로 들어가서 공자학원 주제를 좁혀서 오늘 같은 모임을 좀 다시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뭐 적어도 한 서너 배는 더 많은 관객분들이 참여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네. 오늘 제일 처음으로 지금 첫 번째 저희가 이런 세미나를 갖게 되었고요. 공개 세미나를 통해서 사실 관심은 있지만 그동안 마음속에 묻어놨던 부분들이기도 하고 질문들이기도 하고 오늘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 그런 토론의 기회들이 열렸습니다. 다음에 이제 9월이나 10월 정도에 저희가 다시 한번 이걸 좀 잘 정리해서 토론회를 또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게 하고 이제 장소도 저희가 좀 넓은 장소로 해서 뭐 많은 사람들에게 사전에 또 홍보를 하고 공개 세미나에 참여해서 이런 열띤 토론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공자 학원이라는 부분을 통해 가지고 중국이 초안전을 벌이고 있는지 그리고 대한민국 각계각층에 지금 들어와서 침투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그 실상을 모르고 묵인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각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발제자로 나서서 함께해 주신 우리 이지용 교수님과 최창근 연구원님, 한민호 국장님 그리고 토론에 이렇게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오늘 그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이 강조 호남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여기 오신 걸로 압니다. 저희 공자학원 실체 알리기 운동본부와 그리고 차이나 아웃 앞으로도 고교연합, 자교련 등 애국 시민단체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중국 공산당의 정체를 폭로하고 중국의 마술을 몰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중국 공산당의 통일전선 공작을 폭로한다 공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사진 촬영에 함께해주세요.